여러분, 닭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닭이 마른 잎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닭이는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뭐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련지요? 뭘까 이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세쿤다바이넨시인가? 세쿤다바이넨시? 약간 그런 삘이 있기도 하고, 또 올리비아? 올리비아인가?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근데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네, 마른 잎이 진짜 이 마른 잎 다 띄고 나면 완전 얼굴 쬐끔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되게 불안해요.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그 흙가시라고 하죠. 지금 완전 뭔가 뭐 엄청 막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지금 이런 효과가 있는데, 마른 잎을 딱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다 띄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질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현아다영님하고 이제 우연히 통화를 했는데, 현아다영님이 요즘에 다육이들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밉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육이들이 너무 꼴이 안 이쁘다고. 그래서 언니 내 것도 그래. 여러분들 건 어때요? 이제 엄마랑 저랑도, 저희 엄마는 또 거기 제가 엄마 다육이가 왜 요새 올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안 이쁘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래도 창들은 좀 예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다육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매니아님들이 창이 좀 해충도 좀 덜 타고요, 마른 잎도 이게 국민다육들보다는 좀 덜해서 좀 깨끗한 좀 그런 갖고, 이런 다육들이 막 우리 마른 잎이랑 그 다음에 막 해충이랑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막 그 끓을 때에도 창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해요. 창 다육들은 이파리가 워낙에 좀 천천하게 막 힘있게 그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해충들이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럴 그 잎 공간 사이가 좀 없거든요. 대신에 뭐 이게 뿌리, 그러니까 뿌리 쪽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토양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야 요거 하나 하는데 시간 다 가겠는데, 진짜 대단하다. 마른 잎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희 아빠는 이제 도대체 저기는 떼어주고 언제 떼어줬길래 이렇게 마른 잎이 많냐 이런. 네, 뒤돌아서면 나와요. 네. 뒤돌아서면 나옵니다. 이러니 진짜 손 많이 가는 녀석들입니다. 사람도 되게 손 많이 가는 타입 있잖아요. 입으로 막 계속 뭐 시키고 막 이런 타입, 뭐 시키 뭐 하면은 막 다 막 마이너스의 손인 사람들, 뒤치다 꼬리 누가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 얘기한다고요? 아, 제 얘기예요 그게. 저 좀 그런 타입입니다. 제가 또 갖고 집에서는 저희 짝꿍이 저를 조금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고, 또 사무실에 가면 제가 제 남동생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남동생이 제 지치다꼬리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가시는 그런 타입이죠, 제가. 그렇죠? 보좌를 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야, 나는 진짜 비서관,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서가 될 타입은 진짜 아니구나. 내 몸 하나도 내가 이렇게 건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러는데, 나는 진짜 내가 직업상 누군가를 내가 보좌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할 이제 기회도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뭐 도와가지고 그 사람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거 절대 노노. 안 돼요. 야, 마른 잎이 정말 야물딱지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긴데 이게 족신군생이네.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다.
도대체 요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을 알아야지 검색을 해갖고 뭘 옛날 영상을 찾아보지. 아 진짜. 왜냐면 검색을 할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갖고 웬만큼 뭐 시간으로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 이름, 다육이 이름을 딱 검색해갖고, 이거 분갈이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딱 찾아보면은, 저도 이제 옛날 다육이들 막 제가 이렇게 찾아야갖고, 먼로나 파랑새나 이런 영상들은 제가 너무 많아갖고, 진짜 또그 영상들을 너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먼로 파랑새를 굉장히 많이 제가 이 주제로 다뤘었기 때문에, 분갈이 영상, 아픈 거 치료하는 영상, 뭐 입꼬지, 막 이런 영상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이러니까, 여기 10분 돼도 이거 3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저 키팅장에, 어우, 지금 점점 헐벗고 있어. 점점 지금 얼굴이 지금 소멸해갖고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른 잎 끼고 나면 애들 얼굴이 막 소멸한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 좀커 보였는데 이렇게 빈티나게 애들이 이렇게 못생겼어. 더 못생김이 진짜 리얼하게 진짜 너무 강조된다. 와 어떨 땐 그래갖고 그냥 은근슬쩍 그냥 마른 잎안 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딱 끼고 나면 애들이 너무 못 나가고 못남의 극치. 이렇게 못 나갔고, 응? 아우, 땀이 그냥, 땀이 줄줄 나고 있어요. 저쪽에도 통풍도 방해가 되고, 약물 관수에 방해도 되고, 그쵸? 해충이 한번 들어가면 완전 살기 좋은 공간이 되고, 이러니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하기가 싫다기보다, 이거 하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되게 좋긴 해요. 근데, 시간이 그냥, 눈 깜짝, 이거 시간 순삭이에요. 킬링타임용으로 이걸 하면 몰라도 저는, 너무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이걸 하고 나면. 그렇고, 진짜, 너무나 진짜 봐줄 수가 없는 애들만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여러분들하고 막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나 제가 이렇게 이제 얘네들 갖고 오지. 야, 진짜 볼품없어졌다. 아이고야. 자, 이름표가 없어. 아쉽다. 자, 여기서. 와, 진짜 이게 뭐야? 그다음에 수연이도. 또 수연이는 마른 잎이 또다잘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녀석들은 아직까지 이 수연이는 초록이가 아니죠? 이름표 좀 떼고. 아 이래서 얘는 또 손으로 이렇게 또좀 떼야 돼요. 마른 잎이 진짜 고집이 너무 겁나 셔. 얘는 돌을 왜 뒤집어 쓰고 있냐고요? 아, 무엇인가를 할때그 아래에 있었던 거죠. 아, 참.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때 우리 쩡이 온날 제가 핀셋 막 얘기하다가 핀셋 얘기만 하고 그냥 갔다고 그 핀셋 어디서 사냐고 댓글에. 아, 요 핀셋은 여러분들 쿠팡에 드레싱 핀셋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드레싱 핀셋. 우리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요거 핀셋, 에디슨 핀셋으로 판매를 해요. 요것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에디슨 핀셋 있나요? 이렇게. 저는 이거 청새치 핀셋이라고 그냥 제가 부르거든요. 딱 청새치 같이 생겼는데 얘가 간호사님들이 드레싱하는 드레싱 핀셋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손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또 마음이 바빠졌어. 빨랑 끝내야 돼.
또 손님이 잠깐 오신다고 해서 빨랑 여기 수연이까지는 얼른 뜯고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수연이는 교비종인데 우리가 이제 꽃을 잘 못 보는 다육 중에 하나가 수연이, 그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누다, 사각꽃 요런 애들. 양지는 여러분들 꽃 잘 피더라고요. 양진도 어떤 분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양지는 꽃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휘핑장에 양진들이 꽃대 잘 올라와요. 양지는. 그래서 약간 이 수연이가 꽃이 안 나오는. 그 수연이 검색하면 해외 채널에서도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뭐 교배종 다육인데 꽃이 피지 않는다 막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뭐 누다도 먹고 안 피는데요. 약간 뭐 억지로 또 피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 또 이렇게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배종들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수정 능력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뭐 라이거 뭐 타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수정 능력은 없다고 해요. 만들어는 내지만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렇게 교배를 한 거잖아요. 네, 이 새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아니니까. 또 뭐야? 망아지? 그 걔네들 노새라고 하나? 걔네들도 그렇다면서요. 이파리가 좀 얇은 애들은 진짜로 이렇게 정말로 더 빨리 마른 잎들이 이렇게 나오죠. 잎이 얇은 애들. 그 어저께 프리티 다육에서 작은 언니랑 무슨 얘기 하다가 아유 다육이 뭔 얘기 하다가 아 그냥 뒤돌아서면 아 자니가 뒤돌아서면 마른 잎 나온다고 언니가 그러니까 완전 핵 공감을 하면서 우리 작은 언니가 맞다고 그냥 아주 그냥. 뒤돌아서면 띄어지고 뒤돌아서면 그 사이에 바로 또 마른 잎이 나온다고 주안이가 그렇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파리들이 조금 얇은 애들이 수분을 함유하는 게 조금 더 용량이 조금 더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심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죠. 아이고 손님 모시기 전에 빨랑 끝내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잘못 꺾었어. 잘못 꺾었어. 아,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띄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져. 꼭 세수한 것 같고 가끔 가다가 요거 띄다가 다육이 목대를 뚝 잡아떼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수연이는 더 그래요. 이게 잘 안 떨어지니까 야무지게 이렇게 딱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연이가 목대가 딸려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 와 예쁘다. 참 요즘에는 진짜 수연이 군생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이 수연이 지금 재배농장 사장님들께서 가을에 출하하려고 진짜 열심히 키워내고 계시겠지만 진짜 수연이 군생 만나기가 어려워. 어디에서 야 거의 다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복토를 좀 할 거예요. 복토를 여기 없나? 여기요. 아 영양제를 좀 주고 복토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흙이 메말라 보여가지고 그래서 살짝. 토를 좀 하고
그래서 물 줄 때 이렇게 돌들이 마감토들이 계속 유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예쁘다. 시연이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박이죠. 아이고야, 요 파랑새도 제가 하려고 꺼내 갖고 왔는데 요 파랑새 얘는 많지 않거든요. 잽싸기 얼른 하고 빨리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콜로라타랑 데스메치아의 교배종인 파랑새. 자, 원장님 조금만 이따 오세요. 저 이거 다 할 때까지. 목대 나온다. 파랑새가 목대가 나온다. 이게 아마 제가 진짜 제가 쪼꼬미를 아마 키웠을 거예요. 쪼꼬미를 이렇게 키워갖고, 야 목대가 나왔어. 이제 건들건들해지네. 어떻게 너무 건들건들해. 얘는 뭐야? 너의 이름은 뭐야? 살짝 무른 잎도 보이고. 요 화분은 제가 소개를 7월 특가 화분으로 소개해드렸거든요. 요 페어리. 페어리 화분. 요 화분은 진짜 인기가 많은 화분인데. 정말. 가격대 너무 좋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화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요거 하나만 하면 끝입니다. 파랑새 꽃. 띄어버리고. 꽃대가 달려있으니까 다육돌이 그렇게 못나 보이는 거예요. 요거 없애. 이것도 꽃도 이렇게 없애갖고. 아이고 이제 꽃대는 좀 그만 좀 올라오지. 아유 진짜 뭐한다고 저렇게 그냥 끈기있게 진짜 저렇게 열정적으로 올라오는지. 다육꽃대. 아유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마른 잎 떼시느라고 다들 바쁘실 거예요. 아, 요렇게. 와, 드디어, 드디어. 깎고 나온 거는, 갖고 나온 건 다 했다. 자. 너무 지저분하다. 이게 뭐야? 수연이. 수연이는 다시 꽂아주고. 자, 요번 시간 키핑장 다육들 마른 잎 떼면서 소다, 소다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마른 잎이 많아갖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답답하고 부끄럽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